초등학교에 백, 옛날 초등학교에. 네, 근데 그때 모였을 때, 시간일 때, 팀 선택이 시간일 때, 어디서? 쉬는 시간이나 좀 쉬는 시간, 팀 선택 시간일 때, 두 타입의 아이가 있죠. 라인에 서 있는. 근데 뭐에 따라서? Who you were. 그 당시에 네가 누군지에 따라서, 너는 뭐 하거나, 과정을 좋아하거나, 또는 이 과정을 두려워했겠죠. 근데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 인기 있고 외향적이고 그 에너지로 가득 찬 아이들이 항상 먼저 뽑혔죠. 그리고 아니었대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은 부끄러움이 많고 소심하고 조용한 아이들이 아니었던 거죠. 거의 같은 상황이다. 일터에서도 어느 누구도 아이가 되길 원하지 않죠. 어떤 아이 마지막으로 뽑힌 아이가 되길 원하지 않죠. 너는 원하지 않는데 뭘 원하지 않아? 통영사에서부터 계속 나오네. 뭘 원하지 않아? 어디에서 미팅의 목록에서 제외되어질 걸 원하지 않죠. 토론할 중요한 프로젝트를. 넌 또 원하는데 뭘 원해? 받아들여지길 원하죠. 유일한 방식, 이것을 하는 유일한 방식은 뭐 하는 거야? 오픈되어 있는 거지. 네. 이때 2는 전치사도 아예 지나갔죠? 근데 뭐 하는데? 연결을 만드는데 오픈되어 있는 거. 항상 연관을, 관계를 만드는데 오픈되어 있으라는 얘기지? 이게 주제죠? 네. 만약 회사에 피크닉 있다면 매년 그곳에 가라. 그리고 대화를 해라. 뭐와 함께? 에세이 손법.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해라. 그렇지. 자원해라. 뭐 할 걸? 도와줄 걸 자원해라. 어디서? 회사의 야유회에서. 또는 크리스마스 파티 가라.